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LIG 넥스원이 전일자로 그 고스트 로보틱스를 갖다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와, 대형주가 상한가 가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죠? 근데 그만큼 LIG 넥스원은 방산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스트 로보틱스를 갖다가 훨씬 더 활용을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완전 세화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KRM이라고 해가지고 세력지도에 나오는 종목. 원래 이름은 다물 멀티미디어였죠. 근데 이 회사가 과연 고스트 로보틱스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호재, 뭐 노무라 목표가 15만원까지도 잡는다. 일각에서는 판권 불확실성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판권이란 부분이 이제 KRM이나 뭐 여러 가지 애들에 대해서 뭐 뿌려준 거 그런 것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주가가 급등을 했다.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자, KRM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7%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초반에 하한가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 되는 이런 회사로서 적자 기업이면은 여러모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 자체가 뭐 거의 없어요. LIG 넥스원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런 데가 갑자기 무슨 뭐 당좌 비율을 좀 키우다니, 야,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한테 우리가 기술 받아가지고 비전 60을 만들어서 국방부에다가 연결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회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달청에다가 명함도 못낼 거예요. 방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적자 회사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런 뭐 비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분명히 생기겠죠. 어쨌든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21.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만약에 KRM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와 함께 고스트 로보틱스의 어떤 무언가를 하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상한가 몇번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분율 자체가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이 지분율 늘리려고 와서 너도나도 하겠죠. 왜냐하면은 얘들이 진짜 할수 있는 그런 비전 60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데다가 LIG 넥스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들도 이 회사를 갖다 우회상장 어쨌든 했으니까 지분 가지고 해서 엄청나게 경영권 싸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면 이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얘들 구미 공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구미 공장 사진을 요거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무슨 뭐 차세대 국방 뭐 어떤 그 로봇을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단독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당사 로봇사우포의 대표 제품인 비전 60은 뭐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수요차에 제품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양산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공장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계속 뭐 말씀을 드렸어요. 뭐 부동산 회사가 왜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지분 관계가 복잡하고 세력주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올해 초부터 주가만 급등하고 엄청나게 많이 시켜놨다. 그런데 실제로 LIG 넥스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도 못 했겠죠. 자기들끼리 무슨 뭐 드론 시연회 뭐 이런 것들 판권 가져와 가지고 엄청나게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LIG 넥스원은 과연 KRM에게 판권을 줄 것이냐, KRM을 인수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겠죠. 판권 정도는 어떻게 딜을 해서 일정 기간만 주고 도로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 공장부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기까지 가는데 45m, 50m 안 되고, 여기까지 가는데 한 17m밖에 안 돼요. 여기서 무슨 그걸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성남테크, 뭐 성일 테크버핑, 경남사 이런 데가 훨씬 더 공장이 크잖아요. 여기서 무언가를 하겠다, 연구개발 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이세요? 익숙한 이름이 보입니다. 장원테크라고 보이죠? 이거 KH그룹에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는 회사죠. 이렇게 되고 보면은 이 다물 멀티미디어가 엄청나게 복잡한 지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죠. 왜냐면 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사장님들끼리는 그 회사들이 각각의 그 재무 상태나 뭐 여러 가지들 얘기가 돌겠죠. 그리고 M&A 특히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할거 아닙니까? 회사 팔아버리고 싶다, 뭐 공장 팔아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할 거잖아요. 거기에 요게 딱 들어가니까 나머지 배너홀딩스나 여러 가지 되어 있는 세력지도에 요게 쏙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소가 맞느냐, 동명 그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장원택과 가져왔는데, 보이시죠? 구미시 10란로 7길. 아까 그거는 9길. 요것만 봐도 그냥 더 이상 뭐 제모피아 인베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기업이란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뭐 위탁을 받은 거는 사실일 수도 있는 거고, 위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LIG가 얼마나 저 작은 공장에다가 생산 위탁을 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LIG의 연구원들이 더 뛰어나겠어요, 그죠? 아니면은 저기 다물에 있는
뭐 박광식 대표님 그분 혼자가 이 연구원들을 다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전 60의 기술을 LIG Nexo1이 더 발전시켜서 다른 걸 한다라고 하면은 KRM은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아프리카 밀린 코끼리의 아줌마님 엄청나게 감사드리고요. 구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하나씩 공유 종목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한 세력 종목 사지 마시고 차라리 일정 금액 투자하셔서 편안하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어램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여기 보세요. 여기 올해 초에 뭐 고스트 로보틱스 끌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뛰었어요. 근데 원래 얘들이 하는 거는 반도체 회사죠. 반도체 회사인데 지금 반도체 매출이 나지 않으니까 소니드한테 무려 2차전지 뭐 어떤 관련된 거를 갖다 사가지고 그거 두 개를 갖다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안 되고 있는 상황. 왜냐면 리튬이 박살나면서 테마가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요거 믿고 있었는데 중간에 무슨 뭐 부동산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뭘 하고 사무실만 딸랑 빌려가지고 비전 60 그거 이제 컨퍼런스 가가지고 계속 부스만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죠. 실제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오늘 그래서 주가 보세요. 주가 보시면은 여기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작과 동시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형 호재인데 위로 올리지 않고 아래로 던졌다는 거는 그냥 야 이거 이제 뽀로 나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겠죠. 거래량 터질 때마다 이렇게 올라온 모습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타 세력 들어온 거나 아니면은 뭐 유사 투자 뭐 이런 데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장마감도 이렇게 상승폭을 그리면서 나오긴 했었지만 이제 뭐 향후에 내용은 뻔하겠죠. 지금 LIG 넥스원이 왜 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KRM을 갖다 인수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 거기다가 왜 세력의 모든 지도에 포함이 된이 복잡한 회사가 여기에 쏙 끼어서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진행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연구는 이제 택도 없고요. 그냥 뭐 만드는 거? 만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공장 보면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만드는 거 아니면 그냥 뭐 어쨌든 유통 정도 시키는 그런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LIG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무시할 만한 이유가 생길 수 있겠죠.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투기를 강요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그런 정보들 잘 가려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뜨는 전화번호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기 보시면 지금 올라가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시죠? 지금 갑이야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 여러분도 고통을 받으실 때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가디언즈 인베스트에서는 수익률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